전문가 시선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차장님께서도 오늘 시장에 뭐 관심 섹터는 역시나 자율주행으로 좀 뽑아오셨는데 일단 시장에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갑니다. 네, 우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고 어떤 뭐 특징적인 그런 뭐 테마나 좀 이슈도 많이 없는 상태인데요. 그나마 이제 그 자율주행차의 종목들이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, 뭐 급등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우선 국토교통부가 현대차가 손잡고 이 서울에서 특히 이제 그 강남구 서초 가장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레벨 4 자율주행 시범 운행과 기술 실증한다고 좀 밝혔는데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테마 그리고 어떤 그 성장주에 대한 개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우선 지금 시민들의 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시간대는 좀 조정할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. 이 상용화 기대감 때문에 우선 이 종목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으니까 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률을 한번 기대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그 중에서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? 우선 종목들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. 저는 그래도 좀 안정스럽게 이 좀 대형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LG이노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뭐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카메라 모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. 특히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 어떤 다른 이 자율주행 기업들 대비해서 2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2분기 연계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크게로 봤을 때도 작년 대비해서는 90%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2분기가 원래 비수기죠. 특히 최근에 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나 중국의 생산 차질 영향까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낮았는데 우리 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목표 주가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올해 아이폰 14번째 시리즈가 이 전면 카메라를 신규 공급하기 때문에 본업인 카메라 모듈에 대한 스마트폰 부분 쪽에 대한 실적은 점점 더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다.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여기에 뭐 애플의 XR 기기나 여러 가지 부분을 출시한다면은 추가적인 수익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생각되고요. 목표가는 42만 원, 손절가는 36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